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즐기며 살아가는 치과의사, 수원에서 민플러스 치과를 하고 있는 민봉기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대놀 초대석을 진행하면서 정말 특별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런데 카레이서는 또 처음입니다. 카레이서라고 하면 막 프로 레이서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대학교 때 몰던 첫 차, 엑셀 벤 91년식 그 첫 차를 6년 전에 구하게 됐어요. 그때 집사람이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다. 내가 증명을 하마. 서킷에서 달릴 수 있을 정도면은 정말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올드카들만 달리는 그 아마추어 레이스 대회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고 엔진도 세 번 바꿀 정도로 많은 열정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고생한 결과로 우승컵을 코디움 위에서 거머쥐게 됐던 추억이 있는 차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도 보고 말씀도 듣다 보니까 서킷을 달리는 원장님의 모습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카레이서 민봉기 원장님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채널 고정! 저게 경기장인가요? 인제 스피디움이라고요. 전국에 몇 개의 이제 경기장이 있어요. 레이싱 슈즈. 일반 신발이 따로 있어요? 예, 일반 신발이랑 좀 달라요. 얇고 뒷굽이 이렇게 하기에 좋게 돼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민플러스 치과. 예. 이야, 저게 바로 그 개조된 차인 거죠? 예, 엑셀 N이라고 하고요. 저한테는 이제 시즌 2의 이제 엑셀 N이죠. 30년 된 차에 모든 부식들을 다 걷어내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리는데 1년 동안에 정말 바짝 한 케이스입니다. 뭐 집사람 이제 치과 의사가 치과 냄새는 안 나고 카센터에서 막 오일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좋으니까 이제 막 만지고 뭔가 저도 이제 같이 하는 걸 좋아하니까 설계서부터 완성까지 그 과정 동안에 제가 많은 참여를 해왔어요. 즐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즐기는 쪽에 사소한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해봐야 돼. 또 확인, 또 확인. 땀난다. 와. 땀나야죠. 와. 아, 얘들 안 나요. 아, 단장님. 2분 1. 2분
좀 빵빵점이. 이런 맛으로 타는 거지. 누구를 이기고 그거 아니고 자신 간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싸움. 네. 그래서 제 목표를 세우고 제 그전 기록을 넘어서고 하면서 네, 적응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보는 저는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전하시는 원장님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서킷을 달릴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레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저 한 번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에 정말 힘들고 고생을 하는 게 꼭 목욕탕에서 한증막에서 정말 힘든 걸 참다가 마지막에 냉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한 그 느낌이 서킷에 가서 그 달릴 때 그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어요. 사실 진료만으로도 되게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카레이싱을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카레이싱을 하시게 되나요? 제 인생의 모토는 이제 욜로, 욜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래서 치과의사라는 거는 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평에 갇혀 있는 사람. 개원을 해보면은요, 막 대기실은 엄청 크게 하고, 막 체어나 막 으리으리게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안타까운 게 원장실이 작아요. 작아서 그 한 평, 최소한의 그 원장실을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진료에, 그게 사실 마음이에요. 그 요즘 치과의사 분들의 마음인데. 근데 이거를 뭔가 좀, 풀고자 해야만 해요. 한 곳에 갇혀있지 말고 저는 가능하면은 아 오늘 내가 좀 신나는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 즐거움이 스태프한테도 전달이 되고 환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돼요. 제가 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다양한 취미 또 다양한 인맥 이런 걸 봐가면서 본인이 좀 더 파이팅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취미들이 저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또 듣기로는 원장님께서 카레이싱만큼이나 즐기시는 또 다른 취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시죠. 자, 여기가 저만의 공간입니다. 태권부위? 태권부위가 점점 성장하는군요. 제가 이제 강릉대학교 구강외과 전문이에요. 학교를 마치고 이제 궁중 복원이 군 복무를 하러 갔어요. 손이 쉬면 안 되는데 손이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어 볼까 해서 프라모델을 막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2005년 프라모델 대회 챔피언 홍콩 뭐 태국 한국 뭐 이렇게 하고 아시안 그 국제 대회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가운데 있는 키트만 제품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숨겨놓고 했죠. 이거는 이번에 탱크 자주포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으는 거예요. 제가 다 낸 돈이 아니에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프라 모델로도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저는 프라 모델이 취미고 봉사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제 또 취미인데 이 중에서 이거와 이거를 잘 연결해서 좋은 의미를 뒀다라는 거는 저한테도 이제 행복이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해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3이 되려는 딸한테 이런 뜻을 전했어요. 아빠가 이런 뜻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오케이를 한 거죠. 너무 좋아서 그럼 우리 둘이서 같이 준비해서 가자. 첫째도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가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온 가족이 가는데 집사람 나도 갈게 해서 이제 네 명이서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항상 힘이 되고 응원을 해주는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영상 편지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사실 여기 나와서 욜로 라이프를 소개를 하지만 그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셔서 욜로 라이프를 더욱더 많이 전파시키는 원장님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과인 여러분과 함께하는 대놀초대석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